이번에는 셔틀 쪽 링을 만드는 실, 심지가 되는 실을 읽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쪽 실은 이렇게 링을 만들죠. 링을 닫을 때 이렇게 당겨야 되기 때문에 아까 체인을 이을 때처럼 이으시면 당길 때 새로 이었던 실이 훌렁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쪽 실은 조금 다른 방법을 써서 실을 이어주실 거예요. 이 링을 이으실 땐 링이 하나 끝나고 이때 이어주셔야 돼요. 이렇게 체인이 끝난 상태에서 실을 이으시면 안 되고 체인 이렇게 삐죽 나온 상태, 체인을 끝내놓고 이 링을 하기 전에 실을 이으시면 안 되고 링을 하나 끝내놓고 그때 이어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이 링을 할때 체인 하나는 할 정도의 분량의 실이 되는데 이 링을 할때 실이 모자랄 것 같으시면 체인까지 하고 여기서 실을 이으시면 안 되고 체인을 하기 전에 여기서 이어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링의 실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부분을 잘라주시고요. 잘라주신 후 회로 이을실을 가지고 오셔서 회로 이을실을 가지고 오신 후 여기 링이 있죠? 링의 이 구멍으로 실을 넣어주세요. 링의 이 구멍으로 실을 이렇게 넣어주세요. 실을 넣어주신 후 그냥 링 구멍 사이로 이렇게 실이 통과해서 나온 거예요. 이렇게 이 실을 이쪽 링 끝쪽 아까 링 닫았던 부분 이 부분으로 이렇게 옮기신 후 이렇게 당겨주세요.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 실이 링에 저기 닫았던 부분에 쏙 들어가서 실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거든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던 걸 이렇게 당겨주시면 링으로 넣었던 이 실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아요. 링 사이에 파묻혀서 안 보이게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 당겨주신 후 이때 얘를 당길 때 링이 열릴 수가 있으니까 요 링을 닫으실 때꽉 닫아 놓으셔야겠죠? 링이 열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 후 얘네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. 잡아주시고 체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. 체인을 만드시면서 역시나 실 감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실 감추기를 이렇게 해주세요.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에서 5개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링에다가 새로 이을실을 한번 걸어주시면 나중에 링 만들 때 세게 당겨도 걸지 않고 그냥 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단단한 편이라서 이게 쉽게 빠지진 않거든요. 그래도 새로 이은 실쪽 근처를 작업을 하실 땐 너무 세게 당기시면 안 됩니다. 너무 세게 당기면 빠져버릴 수도 있으니까요. 이렇게 실 감추기를 해주시면 이번에도 깔끔하게 연결이 되었죠. 이쪽 셔틀실을 이을 때도 이 방법이 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매듭을 묶으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. 매듭을 안 묶으시면 더 깔끔하고 예쁘겠죠? 이런 식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.